행복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앤드류 매튜스의 명언인데요. 인생의 여정 속에 큐티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주양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2019년 3월 둘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이은 정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3층 수예배실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영혼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임에 참여해주세요. 주양 배드민턴, 일명 주배클럽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송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운동합니다. 인원 제한, 연령 제한 없으며 부부 또는 가족 등록 대환영합니다. 회비는 작년에 하나여 월 10,000원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몸짱을 위하여 많이 신청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양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주차장도 예배당도 4층 식당도 많이 혼잡하시죠. 주차는 주차 안내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 주차해 주시고 2층 본당에서는 앞자리부터 앉으시되 나중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여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그리고 4층 식당에서는 새가족들을 배려해주는 센스까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주양가족이 됩시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박형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는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김희성, 유인순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이곳은 주양입니다. 2019 3월 첫째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실까요?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해 내 맘에 내 맘에 이미 대신 새로 오신 김용기 집사님, 손연옥 집사님, 김진석 청년, 그리고 고솔 청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의 문화를 가진 주양교회가 참 자랑스럽네요. 우리 박수면 내 맘에 지난주부터 바이 청년부에서 청년부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실까요? 내 모든 너를 이 주애가 찬양 yeah. 특별히 어제는 따뜻한 봄기운을 가지고 산악회에서 산막이 옛길로 산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신앙의 물러섬이 없는 이곳은 주양입니다. 나의 모든 만족 되신 주 날 채우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